자, 홀로입니다. 홀로의 단어를 보니까 와우! 한 개뿐이 없나요? 홀로 있네요. 홀로코스트. 홀로의 단어가 홀로 있어요. 그렇다고 혼자냐? 아닙니다. 혼자라는 뜻은 아니고 정반대인 홀, 전체라는 뜻이야. 전체. 자, 그래서 홀로가 들어가면 의미가 세집니다. 자, 홀로코스트. 자,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1930년에서 40년대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을 이제 특히 이제 애치를 대문자로 쓰면은 유대인 대학살이 돼요. 자, 그러면은 봐봐.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단 말이야. 잔인하죠? 그러면 이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하면 유대인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고 다 대학살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나중에 이름이 정해지죠? 그지? 나중에 이름이 정해질 때 너무 이게 잔인한 거야.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잔인성을 부여하지 말자. 그래서 코스트, 연안가. 그쵸? 홀로코스트 하면은 연안가 같죠? 해변가 같죠? 그치?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잔인하지 않게끔 보이려는 의도로 이름을 만들어 낸 거죠. 홀로코스트. 자, 홀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전체. 그쵸? 왜? 홀이 뭐야? 홀. 구멍이죠? 구멍으로 꼬신 거야. 나치 애들이 유대인들을 구멍으로 꼬신 다음에 거기 다 모여 있을 때 대학살을 했다. 자, 화재에 의한 전열, 대화재라는 뜻입니다. 그레이트 파이어야. 그레이트 파이어, 대화재. 화재, 큰 화재. 전, 홀은, 홀로는 전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유대인 대학살 할때 유대인이 뭐예요? 요렇게 쓰죠. 야, 이거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주. 뭐, 주스. S 발음 안 나. 주. 그래서 우리가 더, 요렇게 쓰면은 주이씨. 이렇게 하죠. 더 주이씨. 그래요. 자, 사람들이 막 대량 학살을 했어요. 온 사방이 그냥 대가리가 막 떨어져서 뒹굴고 있고 피로 물들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기분 좋아요? 매섭거워요? 매섭거워, 매섭거, 매섭거, 매스! 대량이잖아, 대량. 그죠? 매섭거, 꽉! 목이 메인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꽉! 하고 죽죠? 목 메인 사람이 꽉! 하고 죽어요. 매스, 꺼! 슬러터는 원래는 동물의 도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물 죽일 때 보면 어때요? 잔인하게 죽이죠? 그래서 슬러터가 도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학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 망나니가 이제 영진이 끌어안쳐 놓고 뭐예요? 이러죠. 그치? 큰 칼을 들고, 하고 마지막에 죽이기 전에 뭐예요? 술한 모금 먹고 술로 터 하죠. 네. 술로 칼에다가 터 하고 뱉죠. 그리고 목을 딱 자릅니다. 술로 터.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됐죠? 버처리. 버처가 뭐예요? 버처가. 버처. 정육업자죠. 정육업자가 엎드려 뻗쳐 하니까, 엎드려 뻗쳐리. 그치? 그리고 나서 존나 맞는 느낌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정육업자가, 그치? 우리 저기, 소나, 돼지 잡는 거 봤어요? 이리 와, 엎드려 뻗쳐. 하고 나서 딱 죽인단 슬퍼, 불쌍해. 말이야. 그래서 뻗쳐야, 뻗쳐리. 자, 카니지, 카니지.
그렇죠? 사람을 죽인 후에 뭘 꺼내 먹을까요? 뭘 꺼내 먹어야 되지? 뭐가 제일 맛있지? 그건 바로 간이지. 오. 어? 돼지간 뭐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간이지. 완전 자그리고 제일 내셨어요. 자, 내가 영진이를 죽인 다음에 간을 다 빼서 이건 영진이 간이지. 나 무서운 사람이야. 됐죠? 카니지. 보통 이제 카니지는 전쟁터의 시체, 전쟁터 같은 데에서 시체를 카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노가 붙으면 뭐예요? 인간이라는 뜻이죠. 사이드가 붙으면 죽이는 거죠.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제노사이드. 종족 학살. 이 진이 붙으면 버스라는 어근이잖아. 같이 태어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는 거야. 자, 봐봐. 우리 여기 보세요. 칸 이렇게 써보세요. 칸. 오, 그래. 카니발. 카니발이 뭐야? 사육제잖아. 그치? 자, 카널이라고 써보세요. 이 칸이라는 게 바디라는 어근이죠. 그쵸? 살. 플래시, 살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얘는 카너라면 육체의, 육욕의, 몸만 사랑하는 거야. 정신적 사랑은 없는 거야. 성욕의. 그래서 카널 디자이어. 얘가 뭐예요? 러스트죠. 러스트. 육욕. 정신적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 육체적 사랑이 최고다. 러스트. 기출 문제예요. 러스트 밑줄 꺼놓고 정답 카널 디자이어. 카케스, 카케스. 얘는 시체인데 자동차 케이스 생각해봐. 엄청 크죠? 그래서 큰 동물의 시체를 카케스라고 하죠. 뭐 시체 하면은 코프스. 얘도 시체죠. 캐리언, 캐리언. 썩은 고기죠. 썩은 고기. 썩은 고기를 먹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캐니발리즘. 별표하세요. 확 캔으로 만들어서 발라 먹을까 보다. 고추장에 발라 먹을까 보다. 캔으로 만들어서. 자, 1번 식인풍습. 식인풍습. 됐나요? 그래서 잔인한, 잔인의 동의어로 나옵니다. 자, 2번이 중요해요. 2번. 2번 별표하세요. 흡수합병. 흡수합병. 그래서 카니발라이즈 이렇게 쓰면은 동종 부품으로 교체하다라는 뜻이다. 자, 내가 요거 케이스를 살 거야. 그러면은 여기 삼성에 나온 케이스가 있고 동종 업체, 이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에서 만드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나는 삼성만 고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삼성 살 거야. 그래서 동종 부품으로 교체를 해버렸어. 그러면 자사 제품은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그래서 자사품의 매출 감소를 가져오다. 자사품의 매출 감소를 가져오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 같은 거, AP 볼 거죠, 경제. 경제에서 해커, 그치? 많이 수정했어요. 알아야 돼요. 카니발라이즈. 사실 수정했다니까요. 알았어요. 뭐든 열심히 하세요. 자, 이제 401. 이제 400이. 아, 원래 안 나오더라고. 401. 하이퍼. 하이퍼.
위아래 위아래 하 우리 하이 뭐 하이퍼 텐션 하면 뭐예요? 하이퍼 텐션 하면 뭐예요? 얘는 고 혈압 혈압이 위에 있다. 얘는 저 혈압. 우리 이거 독해할 때 있잖아. 하이퍼님은 뭐고 하이포님은 뭐냐. 님이 붙으면 이름이라는 어근이잖아. 그래서 얘는 상위 개념어. 얘는 하위 개념어. 그러니까 얘죠. 예를 들면은 search A as B, C, and D 하면 뭐예요? B, C, D가 다 A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A가 하위 상위 개념어가 되고, 그치? 얘네들이 하위 개념어가 되죠. 하이포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인플레이션에 하이퍼가 붙으면 뭐가 돼?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존나 심하다. 이런 거죠. 극심한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하이퍼는 위, 하이퍼는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개념어가 뭐예요? 상위 개념어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상위 개념어, 과일. 하위 개념어는 뭐가 있어? 바나나, 수박. 됐죠? 이게 이제 독해에서는 포괄적 진술문으로 나오잖아. 만약에 독해에서 첫 문장이 블랭크면 얘는 뭐예요? 무조건 주제야. 주제가 아니면 뚫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여야 돼? 하이퍼님이어야겠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돼? 하이포님이 되는 거야. 그치?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포괄적 진술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볼, 하이퍼볼. 자, 이쁘지도 않은데 아이뻐 하고 막 볼을 비비대는 거야. 아이뻐볼 하면서 볼을 만지는 거야. 애기들 보면 어때요? 처음 태어났을 때 애기 본 적 있어요? 네. 어때요? 진짜요? 외계인이죠? 네. 그렇죠? 근데 아이뻐 하면서 볼 만지죠? 이제 아이뻐볼. 그치? 여러분들 어때요? 거울 보면은. 거울 보면서 아이뻐 하면서 볼에다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죠. 아이뻐볼. 과장법. 맞네. 됐죠? 야, 친구가 하도 과장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Hi family 하잖아. 안 그래요? Exaggeration. Exaggeration. 자, exaggerate는 과장하다야. 맞죠? 그러면 exasperate는 무슨 뜻이에요? exacerbate는 무슨 뜻이야? exaggerate는 과장하다야. 과장하다. 그러면 exasperate는 exasperate네. 재수 퍼냈네. 그렇죠. 재수 없어. 그치? 그래서 얘는 화나게 하다죠. 눈 쌍꺼풀 수술을 했어. 쌍수를. 저 했어요. 이거 째서 눈가를 쬐는데 골룸이 돼버렸어. 이거 째서 베렸네. 악화시키다. 그럼 화나요? 화나요? 화나죠? 화나게 하다. 그렇죠? 야, 말을 하는데 오버로 한 거야. 그치? 야, 오버하지 마! 이러잖아. 과장하지 마. tell tale. 키가 큰 이야기? 롱다리 이야기? 뭔 얘기야?
telltale 거짓말 같은 이야기. 옛날에 키가 그치 말을 하는 거야. 키가 존나 크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쓰면 뭘까요? Tell tales 이렇게 쓰면 이야기 들을 말하는 거야. 그치? 고자질하다. 고자질하다. 키가 큰 이야기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 턱비 허풍치는 거죠. 크게 크게 말하는 거고. 블로우 업. 과장하는 겁니다. 크게 크게 하는 거고요. 스웩. 스웩. 여러분들은 요즘 스웩 하니? 플렉스라고 하죠. 그치? 스펄이라고 해요. 스웨거 동사도 쓰세요. 뽐내며 걷는 거야. 자랑하다. 뽐내며 걷다. 스웨이가 뭐야? 흔들다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흔들다라는 뜻도 있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이러면서 건달들. 그치? 이렇게 이러고 걷죠. 그렇죠? 그러고 걷는 거야. 그래서 뽐내며 걷다. 야, 나는 중학교 때 전부 다수 맞아서 외고 갔다. 수외고. 펌프. 공기를 넣은 거잖아. 펌프질한 게 뭐야? 그러니까 말에 펌프질을 한 거죠. 스트레치. 잡아당겨 느리다. 잡아서 말을 잡아서 느리면. 그지? 허풍이 되겠죠.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뭔 소리냐 이게? 침소봉대하다. 침소봉대하다. 자, molehill 이렇게 쓰세요. 두더지가 파놓은 흙 두둑이라고 그래. 막 이렇게 파놓은 거야. 그럼 이쪽은 파였지만 이쪽은 뭔가 좀 올라와서 쌓이겠지? 파놓은 땅이. 됐지? 그래서 얘는 이제 두더지가 파놓은 흙두둑이라고 하는데, 흙두둑. 화살표 하세요. 하찮은 일. 그게 두둑하다고요? 야, 흙을 파잖아. 판 데는 들어갔겠지. 그 주변은 나와 있겠죠. 그 두둑이라고, 두둑. 하찮은 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더지가 막 존나 팠어요. 그럼 판 만큼 뭐가 돼? 쌓이겠죠? 쌓이겠죠. 그걸 보고 산이라고 하는 거야. 침소봉대하다. 사소한 사건을 크게 떠드는 거야. 됐지? 한문 써줄게. 아씨. 맞아요? 모르죠. 어떻게 그래서 쓰지? 침소봉대가 뭐야? 오, 침, 스컬, 소, 봉. 저 거기다 적어놨죠. 대, 적어놨는데 안 보여.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잘 몰라, 못했어요. 괜히 썼어요. 아무튼. 맞긴 한데 그런 말을 잘안 했어요. 아주 사소한 거를 그냥 크게 크게 말하는 거. 오픈 테스트인데 하이퍼볼라, 쌍곡선.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수학 시간에 다 배우죠? 근데 저거 기백에 넣은 자, 크리티컬. 존나 욕하는 거죠? TS 위로. 아주 존나 많이. 익세시브. 그러니까, 하이퍼가 익세시브의 뜻이 있는 거야. 익세시브. 그쵸? 익세시브. 초과하여서 비평하는 거야. 그만해도 되는데, 계속 욕하는 거. 오버 크리티컬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오버 크리티컬 이렇게 써도 돼요. 너무 비판적인가요? 야, 이거 별표하세요. 자, 꼭 이런 애들 있어요. 다 같이 지금 커피 먹는데 이렇게 하다가 쳤어. 씨발 맛이 왜 이래? 쳤어. 트집잡기 좋아하는. 그치? 그건 뭐야? 트잡죠? 그런 말도 써? 아니요. 막 만들어서 써. 영어도 막 만들어서 쓰는데. 캡 셨어. 캡 셨어.
캡션은 뭐고? 캡이 머리잖아. 맨 앞에 쓰는 게 뭐예요? 제목이죠. 제목. 뭐 표제어. 그래서 뭐 타이틀. 자막. 헤딩. 좀 자막이었죠. 자막은 아니야. 뭐예요? 그 유튜브의 CC가 캡션 아니에요? 카핑! 별표하세요. 카핑. 아, 이것도 잘 나와. 잘 나, 카. 여러분들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영진이가 차 타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딱 박았어요. 그러면, 아, 씨발! 하고 목 잡고 내려오죠. 씨발! 아침부터 죽여버릴까. 그리고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존나 이쁜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모든 화가 누그러지죠. 그지? 모든 화가 누그러지면서 갑자기 지가 안 다친 데 없으세요? 뭐 이러고, 그치? 어. 자, 아무튼 차가 누가 박았어요. 그러면 차 주위를 삥삥 돌겠죠. 어디 상한 데가 없나. 그치? 기스난 데 없나 하면서 차를 주위를 삥삥 돌겠죠. 트집 잡으려고. 돈 뜯어내려고. 그래서 카 주위를 삥삥 돈다. 그래서 카핑이야. 카핑. 결정을 잡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번하고 2번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모르면 큰일 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이포 크리티칼이라고 써볼게. 크리티 얘는 뭘까요? 비판을 얘가 아래잖아. 어? 그러면은 얘는 비판을 존나 하는 거거든, 하이퍼니까. 그러면 얘는 비판을 존나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 들을 때에는 좋아요, 좋아요 하다 수업 끝나면 하이퍼 아래로 내려가서 1층 아래로 내려가서 씨발 저걸 수업이라고 하고 있어. 가나 맨날 하는 거 어떻게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내려와서 비판하는 거야. 얘를 뭐라 그래? 위선적인 뒷담화 까고, 그치? 그래서 우리 하이포크라이트 하면은 하이포크라이트 이렇게 하면은 위선 이 쓰고 위선자 하이포크러시 하이포크러시 하면은 위선, 그렇지? 앞에서는 좋다고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하이퍼 컨드리아. 컨드리아. 자. 상황극을 벌어봅시다. 자, 다은이가 이러고 있어. 우울하게 있으세요. 자, 그럼 영진아, 너 왜 그래? 하고 살짝 만져보세요. 아, 아, 건드리지 마! 하고 있어. 봐. 왜? 얘 우울해서 가만히 있는데 다 건드리는 거야. 그럼 야! 건드리지 마! 어딜 건드려? 건드리지 마! 건드리야. 지금 하이퍼 다운돼 있단 말이야. 기분이 다운돼 있는데 건드리마 건드리지 마 하잖아. 쟤는 우울증 환자야. 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하이퍼컨드리아. 형용사로 쓰이면 우울증의 이런 뜻이. 아 컨드리 악에 씨 빠졌다. 씨발. 건드리지 마! 이렇게 우울증 환자. 하이포콘드리아. 자. 우울증인데 건드리지 마! 아! 하이포콘드리아. 됐죠? 건드리지 마! 아! 그래. 아이고, 잘한다. 맞췄어. 자, 됐습니다. 뭐 크리티컬은 다 아는 거고요. 우리 뭐 이제 크리티큐 요렇게도 쓰죠. 뭐 비평. 비평이 뭐야? 그냥 평론.
뭐 평론가, 비평가 다뭐 하는 거예요? 평가잖아. 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동사로도 쓰이죠. 비평하다. 그러니까 비평가나 비판가가 칭찬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을 해야지 칭찬을 하면 안 되겠죠? 저 혼자 비판받을래요. 자, 이건 뭐냐? 인프라 아래 인프라 인프라 아래 인프라 레드 써볼까요? 인프라 인프라 레드 아래에 빨간색이 있어요. 아래에 빨간색이 있어. 자, 빨주노초 파남보 있잖아. 그치? 빨간색 다음에 있는 게 뭐야? 중간색. 적색 바깥쪽에 있다. 외에 있다. 적외선 또는 적외선의. 자, 반대말이 뭐야? 울트라매니아. 바이올렛. 보라색을 넘어서 있다. 얘는 초월이잖아. 초월. 울트라. 보라색을 초월해 있는 거. 자외선. 그러면 인프라가 낮다는 건 뭔가요? 인프라가 낮다. 그 거기는 다음에 인프라가 안 보자. 좋아요. 인프라가 안 좋아.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안 좋은 거야. 언더의 의미잖아. 빌로우 언더의 의미니까 단어 보면서 해봅시다. 인프라스트럭처 많이 쓰는 거죠. 인프라라고도 하고요. 이 인프라 하부 구조인데 그냥 베이스야. 베이스 하부 구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도로 항만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이에요. 항구.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금을 캤어요. 어마어마한 금을 캤어요. 근데 이게 소용이 없을 수 있어. 인프라가 안 좋으면. 야, 이거를 갖고 나와서 팔아야 되는데, 갖고 나오는데, 산속에서 이거 갖고 나오는데 10년 걸린대 봐. 왜? 길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항구가 없어, 우리나라에. 아, 그러면은 수출도 못 하는 거죠. 비행기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인프라 구조라고 해요. 그래. 인프라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야. 아니 아니고요.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아래. 됐죠? 인트라는 뭐야? 얘는 아니라는 뜻이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인트라죠? 헷갈리지 않게. 인프라는 아래. 인트라는 아, 아이고, 담배 필 때가 됐는데 안 펴서 그래. 피고. 코너스톤, 여기 코너스톤 여기 옆에 있는 영어 학원이잖아. 코너스톤, 코너 구석, 구석에 있는 돌이다. 건물 지을 때큰 돌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죠. 그러면 이큰 돌은 구석에 세우잖아요. 주춧돌은 구석에 세우죠. 그죠? 그래서 주춧돌. 어우, 코너스톤이 주춧돌이네. 그지? 파운데이션 뭐다 아는 거고. 패드 발. 페더스틀 발. 발을 디딜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페더스틀 같은 경우는 동상 같은 거 보면 받침대 있죠. 동상이 받침대 이런 것들을 이제 페더스틀이라고 하죠. 엑스퍼다이트 무슨 뜻이죠? 발을 바깥쪽으로 뺀 거야. 그럼 빨라지겠죠? 그래서 촉진시키다. 진척시키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요. expedient는 무슨 뜻이고, expeditious는 무슨 뜻일까? 이거 맨날 헷갈리죠? 둘다 발을 바깥쪽으로 빼는 거야. 영화 볼 때, 발을 바깥쪽으로 빼고 있으면, 우리 수업 시간에 영진이처럼 발을 바깥쪽으로 저렇게 빼고 있으면 편안하죠? 그래서 편리한, convenient. 얘도 발을 바깥쪽으로 빼는 거야. 빨라지는 느낌이죠? 신속한. 우리 썰매 탈때 발을 바깥쪽으로 다 벌리고 빼고 타면은 빨라지죠? 신속한. 그게 더 썰매 탈 때는 좋은 거죠? 효율적이. 그래서 efficient하고 동의어 될수 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음 단어는 넘어올까요? 잘 쓰고 있죠. 이거 헷갈리지. expedient하고 expeditious는 되게 잘 나오는 단어예요. 꼭 기억을 해주고요. 한타키 한타키 다음에 인트라 아 인트라 파티 파티가 당이죠. 그 당내의라는 뜻이죠. 당내의 문제다. 인트로 인트라 다 아니라는 뜻이네요. 자, 다음에 인트린직 안에 가지고 있는 거야. 인트린직. 엄마 배 안에서 가지고 나온 거야. 엄마 배 안에서 발음이 트린직, 인트린직이죠. 인트린직. 그냥 인트린직 해도 돼. 인트린직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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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인. 밖으로 나온. 엄마 배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 가지고. 그래서 선천적인이란 뜻이죠. 선천적인. inherent. 히어가 붙으면 스틱이죠. 들러붙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안에서 들러붙어 있는 것. 응?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our congenital 왜? 그쵸? 얘도 congenital은 함께 진이 태어나는 거잖아. 그치? 함께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탈이 난 거야. 탈. 그래서 병이 선천적인 거죠. 병이 선천적일 때 쓰죠. 컨지니. 잘 뭐? 맞지만 제가 처음에 하려고 컨지니어. 컨지니어는 함께 지니고 있는 거잖아. 같은 성질을. 마음이 맞는. 이런 뜻이죠. 헷갈리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MBTI 나옵니다. 그쵸? 인. 얘가 턴이잖아. 턴. 인트로. 인트로. 안으로 턴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놀자 그래도 자꾸 집 안으로 턴해서 들어오는 애. 내성적이. 저 새끼는 맨날 바깥쪽으로 엑스트로 나가려고 하는 거. 외향적이. MB 둘이죠. 그쵸? 양향성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양향성이에요. 내성적일 때는 내성적이고, 외성적일 때는 외성적이고. 자, 선생님은 남 앞에서 말 못해. 얼마나 내성적인지. 노래도 못해요. 떨려서. 맨날 노래 부르고 다니잖아. 그치? 근데 맨날 노래 부르고 다니지, 나 혼자서. 그치? 빡가사타 깝치사타 하면서. 그치? 그럼 교회 가서 노래 안 불러요? 찬양인도 했었지. 젊었을 때. 근데 난남 앞에서 노래 못 불러. 근데 찬양인도 했다면 어. 어떻게 노래 불러요? 몰라, 나도.
남 앞에 서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12년 내내 반장했어요. 이상하지, 그지? 미친놈이에요. 자, 내성적인 리저브드. 뭔가 내뱉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계속 저장해 놓고 있는 거. 그 유명한 리타이어링. 퇴직하면 내성적으로 변한다. 선생님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안 믿는구나. 그치? 믿어요.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우, 여러분들 이제 경제할 때, 마크로, 마이크로. 짜증나. 그치? 이제 마이크로가 뭐예요? 작다. 마이크로브 하면 뭐예요? 작은 것. 그래서 세균, 미생물. 그럼 마이크로 오가니즘은 마이크로 오가니즘. 오가니즘. 아주 작은 생물, 미생물. 자, 이거는 뭐. 오가 두개 들어간 거 맞아요? 하나 빼세요. 그럼 물어보는 거 열심히 하자. 뭐가 맞을까? 마이크로 오가니즘. 오가 두 개여야지 발음이 그렇게 되죠. 만약에 오가 한 개면 마이크로가니즘. 이렇게 되잖아. 자, 오두개 맞아요. 자,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여러분들 이거, 너, 영진이 이거 신청했다고? 네, 저 들으셨습니다. 거시 경제.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 전체의 GDP, GNP 등을 논하는 거죠. 이건 뭐야? 얘는 코스모스죠. 얘는 꽃은 이제 코스모스. 발음은 카즈머스예요. 맞죠? 그래서 카즈믹 하면 뭐예요? 카즈믹. 우주의라는 뜻도 있지만 우주는 엄청나게 크잖아. 그래서 엄청난, 대단히 큰 이런 뜻이죠. 아, 소우주네요. 소우주. 그 축소판. 미니에처 써보세요. 미니에처 유니버서티. 유니버서티란다. 유니버스. 그치? 요즘은 유니버스라는 말잘안 쓰죠? 유니가 하나잖아. 얘가 턴이고. 그치? 그러니까 태양 중심으로 본다. 이런 우주 하나뿐이 없다라 그러는데 지금은 멀티버스라고 많이 쓰죠. 그렇죠? 다중 우주라고 많이 쓰지. 다중 우주로. 이거 뭐야?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안 해도 되죠? 미시 경제야. 그렇죠? 결혼한 미시가 시장 바구니 보고, 그렇지? 작은 안목으로 들여다보는 경제학이죠. 마이크로스코픽이 붙으면 무슨 기계장치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작은 거를 보는 기계장치죠. 그치? 극미의. 그래서 그 유명한 인피니트하고 스몰. 인피니테스티멀, 인피니트 무한한 스몰, 테스티멀이에요, 테시멀, 인피니테스티멀, 인피니테스멀 이렇게도 발음을 하고 인피니테시멀, 됐죠? 인피니 무한하게 테스멀, 스몰 무한히 작은. 극소의, 매우 작은이란 뜻이야. 매우 작은. 그래서 이 단어 되게 중요하니까 또 기억을 해주고. 그치? 여러분들, 육안으로 못 보는 거. 여러분, 바퀴벌레, 여기 많잖아. 바퀴벌레 혓바닥 본적 있어요? 이런 거를 인피니트스멀이라고 하죠. 몰라, 너무 있겠죠, 혓바닥. 있는지 없는지 못 봐서 나도 모르겠어요.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작다. 육안으로 볼수 없는 것들.
그치? 이 정도 하겠습니다.